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 전 실장은 대북 협상 최고의 전문가, 전략가, 협상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라며 돈은 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.